박한빈 연습생 본인만의 셀카와 남찍사 잘 나오는 팁은 무엇인가요? 일단은 사진을 찍을 때 올려야 돼요. 팁은 일단은 45도 이상으로 올려야 된다. 두 번째는 자기가 어필하고 싶은 포인트 부분을 잘 나올 수 있도록 앵글을 딱 맞춰준다. 저는 이제 옆모습에서 코 라인을 잘 보이고 싶어 해서 45도 이상 들고 고개를 살짝 꺾어요. 그러면 이제 코 라인이 좀 더 잘 보이겠죠?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인드 컨트롤인데 자기가 제일 잘생겼다, 잘 나오겠다 싶은 마인드로 좀 표정을 좀 지어주면 이제 셀카가 잘 나오는 것 같아요. 세 가지를 좀 잘 지켜주면 셀카를 잘 찍을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인생 네컷을 한번 제가 강의를 해보려고 왔는데요. 일단은 제가 인생 네컷을 너무 잘 찍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팁 같은 거를 잘 알려주고 싶어서 오게 됐습니다. 일반 영어로, 세로 영어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팁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. 일단 조명이 굉장히 잘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약간 몸을 45도 앞으로 조금 숙여주는 거예요. 두 번째로는 자기가 잘 나오는 각도를 찾아야 되는데 이제 카메라가 여기에 있단 말이죠. 근데 카메라보다 살짝 아래에 있어야 돼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배경인데요. 일단은 배경도 저랑 퍼스널 컬러가 잘 맞는 그런 거를 찾아서 잘 맞는 컬러를 딱 선택을 해서 이제 찍어주면 이제 좋은 인생샷을 건질 수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일단은 먼저 찍으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. 이렇게 돼 있거든요. 그러면 살짝 숙여주고 또 포즈가 좀 굉장히 중요해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앵글을 사용하면서 구성하는 것도 감각이 있어야 돼서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 이렇게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나왔나요? 이제 여러분들의 제가 찍은 걸 보고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예쁜 사진 많이 찍었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, 감사합니다. 처음으로 하는 대면. 하체 운동을 좀 열심히 박한빈, 파이널까지 고생 많았어. 한빈이라는 사람을 응원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. 앞으로도 잘 부탁해. 빌, 리을, 이응 이라고 적혀있습니다. 어디 계시죠? 아니에요? 맞죠? 오야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. 보내주신 사랑에 보답해 주시길 바랍니다. 아우 세상에 실력이 툭 떨어지네요. 뭔가 다시 이런 순간이 안 올 것 같아서 눈에 많이 담아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감동적이었고 이 순간을 계속 기억해야겠다라고 느껴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저는 02년생 박한빈입니다. 저는 완벽주의자예요.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기회를 잡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. 연습을 많이 하면서 제 연습 운동화가 빨리 닳아버리더라고요. 어쩌면 제 인생에서 마지막일 수도 있는 무대니까 완벽보다 더 완벽한 무대 보여드릴 거예요. 화이팅! 그럼 나와봐요. 제가 할게요. 제가 할게요. 파이널까지 정말 좋은 모습 보여드릴 거고 꼭 데뷔라는 목표를 이루고 싶기 때문에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왔으니까요. 스타 크리에이터 여러분들이 저의 열심히 하는 모습을 당연히 잘 알아봐 주셨기를 기대하면서 마지막 무대 꼭 열심히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